예, 안녕하십니까. 바깥에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근데 이제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기도 하고 열기도 후끈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연속 토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의 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또더 좋은 미래 의원님들이 시작하셔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더미래연구소 두 단체가 공동 기획하여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연속 토론회를 이번 세 번째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그리고 재벌 개혁에 관해서 이미 토론회를 열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네 번째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토론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과 15일에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해법, 기본소득 보장에 관련된 토론회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토론회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목 그대로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실 바로 저희 토론회장 바로 맞은편에도 트럼프 시대에 대한 토론회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정책연구원에서도 아마 같은 주제로 또 같은 시간대에 이 트럼프 시대에 관한 토론회를 준비할 정도로 아주 큰 문제이고 또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실 여러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사회는 저희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님의 사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에 대한 소개 등은 김기식 소장님이 진행해 주시기로 하겠고요. 먼저 토론회 시작에 앞서서 일단 참석하신 우리 소병훈 의원님 인사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론회는 홍익표 의원실에서 주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오시기도 하셨지만 주관 의원실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소병원 의원님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당의 우리 최경환 의원님, 우리 김근식 교수님, 홍영익 박사님, 그다음 이정철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창수 우리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이시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지럽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문제로 우리 리더십의 국내적으로 리더십 공백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가장 쇼크를 받은 선거가 지난 84년이었죠? 84년에 먼데일과 레이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마 그두 번째 그 아주 어메이징한 결과를 낳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지난번 미국에서 전문가분들이 국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확실성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건 미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한반도 특히 대북 정책은 지난 오바마 정부에 있어서 소위 전략적 인내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뭐 미국 내에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미국 내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정책, 그다음에 한미 관계, 또 아시아 리밸런싱을 둘러싼 미중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우리가 새롭게 그려야 될 시기가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해주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 활동하고 또 정책이나 관련 법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활용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본 행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진행은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님께서 맡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더미래연구소 김기식입니다.
앞서 우리 그 홍익표 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더미래연구소와 더 좋은 미래가 지금 2017년 이후 대한민국 관련해서 좀 핵심적인 대선의 의제가 돼야 될 부분과 관련된 연속된 토론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국가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 와중에서 소위 대통령이 퇴진했을 때, 이선 후퇴했을 때 외치 내치 문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때 제기됐던 얘기들이 지금 이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국정의 위기에 가장 불안한 요소가 오히려 내치보다도 정말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이 지금 국가를 대표해서 이 정상외교를 할 수 있느냐, 또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상태상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을 띄워놓고 지금 트럼프 씨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2008년도에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에 북미 관계에 있어 일정한 변화가 기대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뚫리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 5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큰 검토가 전면적으로 재이루어지면서 다시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소위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말에서 표현되어지는 북한과의 어떤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일종의 제재와 함께 관리하는 국면으로 지난 8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이 유지되어 왔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에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누구나 다 현재와 같은 어떤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과의 어떤 핵개발 능력을 오히려 강화시켜준 그런 시기였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에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미국 민주당 정부가 취해왔던 소위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의 어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동맹 강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다 동북아 평화 질서에 있어서 중대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영역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런 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국가 전략을 분명히 하는 것이 외교안보 차원에서나 국가경제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세부적인 문제보다도 이런 어떤 동북아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어떤 국가 전략을 갖고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주요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제는 우리 그 사실 학문적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으면서 또 국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를 해왔던 우리 코리아 연구원의 김창수 소장님께서 원장님께서 지금 발제를 마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자는 저희 원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요즘 그 새누리당 내부 사정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무지 토론회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홍익표 의원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진 김대중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토론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이 남북관계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전문가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식견을 갖고 계신 우리 그
경남대 북한대학원 대학원대학교의 김근식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고요. 늘 그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으시는 우리 세종연구소 홍현희 박사님 또 참석해 주셨고요. 또 우리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발제는 그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우리 김창수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들께서 10분씩 그 토론을 하신 다음에 플로어 토론 이어서 2차 토론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와 토론 때 모든 얘기를 다 한 번에 하시지 않으셔도 한 텀을 좀 돌려서 토론을 해보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시간에 좀 맞춰서 토론과 발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창수 원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예. 원래는 이제 저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외교 안보 통일 전략, 특히 이제 대체적으로 야당을 포함해서 진보 진영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늘 약점으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이제 핵 문제라든가 동북아시아 현안 문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뭐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그 발표문을 제출하기 이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또 갑자기 주제를 트럼프 시대로 떼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의도했던 것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세 문제와 현안 문제 트럼프까지 그냥 되는 대로 다 담았습니다. 근데 이걸 되는 대로 다 담는 거는 그 짧은 기간에 제가 새롭게 뭘 다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제가 그동안에 써놨던 것들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새로 쓴 것처럼 그렇게 발제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은 완결적인 그런 발제문은 아니고 짜집게 한 것임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호의 고수분들께서 모두 이 자리에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뭐 20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꺼내야 되는가 하는 건데 그거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동북아 조금 더 넓혀서는 동아시아 문제하고 관련성 속에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발전을 하니까 당연히 그 남북관계가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적인 관계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려워졌던 것은 역시 국내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또한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남북관계를 추진하는데 그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분단 체제와 맥락을 같이 오면서 국제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분단 체제를 규정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오바마 정부의 이런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이름을 해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국제 외교적인 전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극복 전략을 짜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이제 2차 대전의 종전 협정에 의해서 맺어진 종전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가지고 2차 대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된 거고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시켜 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시켜왔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 동아시아 정세 전문가인 MIT의 존 다우너 교수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모순 가득 찬 체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모순 가득 찬 체제는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에 대한 역사상 가장 그 전범 국가에 대한 관대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재무장시키는 죄악이었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그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모순을 재생산시킨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현재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동북아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던 것들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의해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던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모순 때문에 결국은 미국 정부는 작년에 한일 간의 종군 위안부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절속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드 문제라든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같은 경우가 미국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장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모순 가득한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결국은 일본을 처벌하지 않고 이 1949년 중국 혁명에 성공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전쟁을 이유로 해가지고 일본을 재무장시킨 것,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예를 들면 백낙천 선생님의 분단 체제론과 비교해 보자면은 이제 미중 그 대땅트 국면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흔들리다가 그러다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다시 재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아베의 재무장 노선을 용인을 하고 그 명분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택했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판이다. 흔들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재강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하지 않는다면은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데 굉장한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최대 수혜자 또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북아시아에서 작동되게 만드는 것은 일본의 아베의 재무장 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었고 일본은 패전 70주년으로서 다시 한번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만은 샌프란시스코 체제 재강화와 맞물리면서 일본은 2차 대전의 범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도리어 2차 대전 이전에 전전 상태에 국가로서 되돌아가는 그런 어떤 노선을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작년 4월 달에 이미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일을 전후로 해 가지고 아베 총리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문을 통해 가지고 미일 간의 신 가이드라인을 세 번째에 걸쳐서 개정을 함으로써 자위대는 이제 글로벌 미국과의 글로벌 동맹의 파트너로서 세계 곳곳에 어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일 동맹의 어떤 군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아베 담화를 통해 가지고 재무장 노선과 이른바 그 보통 국가로서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선언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을 히로시마에 초청함으로써 이제 어떤 전범 국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국가로서 또 면모를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날 푸틴 대통령을 야마구치에 초청을 해서 아베의 그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에 초청을 함으로써 이제 미일 관계, 너일 관계 어떤 새로운 어떤 또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의 이러한 어떤 재무장 노선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강화시켜 나가는데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최대의 어떤 수혜자로서 자신들의 국가적 전략의 폭을 지금 넓혀 나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발제문에서 일본과 관계에 대한 재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또는 과거사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지만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제격하면서도 동양 평화론을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군사대 역할을 명백하게 견제를 하면서도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보는 방식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뜻밖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뜻밖의 다른 어떤 두 가지 정도의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극복의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문제에 있어서는 올해 들어와서 이제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핵실험도 1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두 번이나 해서 핵실험의 주기가 보통 2, 3년에서 어떤 8개월 정도로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또 미사일 실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수단이라는 어떤 사정거리 한 5,00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 실험을 8차례 정도 해가지고 한 번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무수단 발사 성공 이후에 태평양 작전 범위 안에서 미군을 사정 범위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 위협의 어떤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지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그런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북한의 핵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동결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자는 선제 공격론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파들에서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로 취급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외교협회라든가 또는 존 케리 국무장관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많이 있는 사람들, 또 그동안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20년 가까이 계속 많이 다뤄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협회에서 9월 15일 날 발표했던 것은 그건 이제 아마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동결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른바 왕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과 병행해서 하자는 이런 것과 유사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국방정보국의 그 국장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방법은 이제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재강화하는 용도로서의 적당한 수준의 북한의 핵과 위협이 이제는 임계점을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역설적이게도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재강화되는 것들에 대한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간단하게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막말을 했지만 트럼프의 막말은 맞춤형 선거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 구성을 놓고 볼 때 미국의 3억 2천 인구 중에서 백인이 2억 정도 차지하는, 여전히 미국은 백인 중심의 국가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대략 90% 정도가 그 고졸 정도 수준의 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층들이 이제 앵그리 화이트, 그래서 이들의 이제 분노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러는데, 저는 트럼프는 철저하게
어떤 그 층에 맞춤형 선거 전략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선거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막말을 가지고 트럼프를 평가하면은 좀 섣부른 평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의 그 앵그리 화이터가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그것을 3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 불안, 그러니까 이들의 불안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일자리 불안이겠고 두 번째는 이제 테러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통적 백인들의 가치, 예를 들면은 뭐 낙태라든가 총기 소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인데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우리는 트럼프의 말들을 막말로 생각했지만은 그게 뭐 이민을 규제하는 것들은 자신들의 일자리 보호로 여겨졌던 것이었고 무슬림을 비하하는 것들은 테러 방지로 여겨졌던 것이었고 뭐 여성을 비하하는 것들은 낙태 방지로 여겨졌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트럼프의 어떤 그 미국 화이트 앵그리 화이트들의 불안이 불안에 대한 어떤 그 선거 전략이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안은 결국은 이제 소수자 우대라든가 오바마 정부에 나타났던 이런 정책에 대한 상대적 불만, 그리고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공화당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불만들은 결국은 기성 질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불만과 불신이,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성격은 트럼프를 지지를 했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판적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북한에서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경 정책을 펼치거나 또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승하거나 또는 트럼프답게 모든 것들을 거래로 생각하고, 그래서 트럼프의 거래 원칙이 크게 생각하고 비용은 적게 들여라,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거래 원칙인데,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식으로 북한하고 거래를 한달까, 또는 동아시아에서 러시아하고 트럼프가,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관계를 뭐 트럼프틴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브로맨스다 그래 트럼프틴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트럼프하고 푸틴의 관계에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뭐 가스관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트럼프가 추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어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동북아시아 정책,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 그 뭐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도 뭐에 도에서 뭐까지 오히려 신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본다면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이야기했던 거는 방위비가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가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 1조 원 자체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트럼프의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그들의 백인 저소득층, 저학력층에 대한 맞춤형 선거제를 펼쳤기 때문에 그 목적은 돈이 안 드는 동맹을 추진하겠다. 저비용의 동맹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상징적으로 방위 분담금을 든 것이죠.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주둔하는데 왜 한국은 돈을 많이 냈느냐? 아니, 한국은 왜 돈을 안 내고 미국이 돈을 내야 되느냐? 한국은 부자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지지층들에게 훨씬 더 쉽게 먹히는 동맹에 대해서 복잡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트럼프의 지지층들에게 먹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우리가 한국 지켜주기 싫는데 한국이 돈 안 낸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지지층들을 설득하는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은 요구하겠지만은 방위비 분담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90년대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한국 방위 한국화, 그리고 미국은 지원군, 그리고 대신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어떤 균형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의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정책 같은 것들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등장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푸틴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가정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의 안보 진영의 인사들이 뭐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의 밑을 압류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네오콘들도 있고 또는 뭐 티파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워낙 그러니까 다양한 지층들로 해가지고 진영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이 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기존에 오바마가 일종의 러시아하고의 신냉전 관계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을 예측하는 것은 홍익표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현 시기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훨씬 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러시아하고의 신냉전 정책과는 다른 더 완화된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상황도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어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재강화되는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모두 다 외적 요인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안보적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도 주한미군의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 속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 때문에 안보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내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내부 전략은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는 트럼프의 뭐 모두가 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트럼프의 정책 변화의 폭이 불확실하지만 정책 변화의 폭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트럼프가 됨으로써 뭔가 기성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이런 바람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트럼프가 됨으로써 기존의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내지는 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또는 한미관계를 좀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국내적인 어떤 리더십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속에서 이게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정권교체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든다. 적어도 어떤 중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어떤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완전히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몸통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몸통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 관계는 좌우의 관계로서 좌우 날개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의 입장에 서서 일본 문제를 좀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외교 안보 문제, 남북 관계 또 동북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 짚어야 될 여러 가지 지점들을 다 두루 넓게 짚어주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능한 효율적으로 해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토론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순서와는 달리 좀 전문가들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우리 홍익표 의원님하고 최경원 의원님이 그 전문가들의 토론에 이어서 토론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토론하시면서 어쨌든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대북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 그것이 동북아 어떤 질서에 있어서 체제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좀 낳을지 특히 이제 중국이 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속에서 북한은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시는지 이런 어떤 외교 안보라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주변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예측과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전략 속에서 우리 어떤 국가가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토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경남대 김근식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죠. 네, 경남대 김근식입니다.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수 원장께서 이 세 번의 주제 변경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던 것처럼 오늘 저도 이 김기식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실해서 이 제가 그 자료집에 포함시킨 내용도 포함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변하는 좀 이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드리는 것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핵 정세와 관련돼서는 김정수 원장님이 그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의 머릿속에 있는 핵 전략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엔드게임을 향한 올인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미국과 밀당을 했던 거죠. 패가 좋으면 그 좋은 패를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해서 돈을 좀 벌기도 하고 패가 안 좋으면 뒤로 빠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김정은 역시 젊은 지도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판에 끝을 내겠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아버지처럼 질질 끌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북핵 문제를 최고도로 인계치 이상으로 올려서 미국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권 5년 동안 김정은이 한 것은 지금 뭐 두 차례, 세 차례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를 수십 번을 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들을 과시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핵 문제에 관한한 이제는 그 해결의 어떤 끝자락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 또 그것을 김정은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의 그런 목숨까지 건 올인 전략에 따라서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셈법은 자기가 올인을 해서 이기는 전략이 이제 바로 파키스탄 모델이죠.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올인하면서 미국에게 자기가 이제 게임에서 졌을 때 생각하는 것은 이라크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인처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전 그 절박한 상황에 김정은이 지금 핵 전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최후의 선택을 지금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임 체인저 상황에서 이 게임이 마지막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이라크 모델로 되더라도 우리는 굉장한 재앙이고요. 그건 핵전쟁까지 감수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키스탄 모델로 되더라도 우리에겐 재앙이죠. 북한이 핵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참 참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북핵 문제가 임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우리의 핵 전략과 한반도 정세를 개입해 들어갈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김창수 원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의 기존의 정책적 목표를 조금 뒤로 미루거나 그러니까 후순위로 미루거나 아니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거짓말을 이제는 국민들한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핵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할 때가 됐다. 저는 트럼프도 그런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우리 박 대통령이라는 분이 저기 북한의 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은 자멸의 길을 갈 것이다. 김정은은 제재에 결국은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막 백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거든요. 그건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당장의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른 북핵 문제 해결 방법에서 우리 정부가 그래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 첫 번째는 당장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포기를 하게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히 고백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험 불가능한 비핵화를 장기적으로라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이미 중국의 왕의 이니셔티브에도 나와 있던 제안이고, 김정은은 지금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일관되게 지금 평화체 접촉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트럼프 이후에는 우리가 잘만 견인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작년 2015년 10월 달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지으면서 북한이 평화협정 협상을 제안했고, 작년 말에 뉴욕 채널에서 북미 간의 물밑조리 있었고, 금년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4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물밑에서 일단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있다는 공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핵 문제, 비핵화는 좀 후순위로 미루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핵화 이전에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의 담대한 접근, 그리고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 주도적 어떤 담론들, 그다음에 우리 한국식 평화의 구상,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중국에게 이야기하고 미국에게 이야기하고 북한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지금 8년 9년째 되는 동안 한국의 정부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외교부에서도 평화체제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미 간에 덜커덕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해버리면 우리로서는 정말 닥쳤던 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닥쳤던 개가 뭐 쓸 수 없는 단어는 아니죠. 쓰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우리의 속담이니까 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의 지금부터의 적극적 담론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일부 보수 지정과 일부 이제 그 언론에서는 평화체제라면 이제 북한의 이른바 이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라고 하는 연속적인 어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다라는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뭐 제 자료집 뭐 각주로 하나 달아놨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 이후에 북한의 공식적 입장도 평화체제는 비핵화의 첩경으로, 그러니까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해서 평화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두려워하는 70년대 중반까지의 상황이죠. 70년대 74년 5년까지는 정말 실제로 북한이 미국에게 북미평화협정을 주장할 때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명분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북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평화체제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은 이것이 한미동맹 파기나 주한미군 철수로 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북한도 이미 수차례 그것들을 밝힌 바가 있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의 공식적 입장도 평화체제는 주한미군 철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외교부에서는 국정이 공백일 때 이런 거라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자료를 좀 모아가지고 합리적 정당성과 근거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한테 용역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모아서 자료를 축적해 놔야죠. 그 지금도 과거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처럼 1970년대 북한이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평화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자신감은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거북하긴 합니다만,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평화체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단계로서 북한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제가 트로이 복마라고 썼습니다만, 역으로 평화체제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북한의 수령 독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체제라는 것은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거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거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군사적 대결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수령독재가 유지될 수 있는 그 심리적 기제라는 게 바로 외부의 안보상의 위협 아닙니까? 미국 제국주의, 남조선이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이른바 피포의 의식이거든요. 시즈 멘탈리티라고 하는 이 피포의 의식인데, 이것들을 깨주는 게 평화체제가 가장 좋은 건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북한이 평화체제를 원한다면 우리로서는 이게 좋은 일이죠. 그래서 평화체제를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체제로 북한을 끌어들여서 미국과 중국까지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주면 그 평화체제가 결국은 북한 내부의 체제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장화가 일정 확실하게 진전이 돼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경제가 상당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내부적 추세와 평화체제라는 외적 환경이 결합되면, 저는 북한의 뭐 민주화라는 단어를 쓰긴 좀 그렇습니다만 북한의 체제 변화, 체제 전환이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올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점이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모든 독재국가가 그렇습니다만 2차 대전 이후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독재국가가 스스로 포기한 것은 정권교체에는 없습니다. 정권교체는 없고요. 강제로 들어가서 그걸 탈취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들어가서 그걸 탈취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 전략에서 이 비핵화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 체제의 변화이고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한 우리 조건으로서 평화체제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중국도 또 우리도 북한도 미국까지도 우리가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장수 원장께서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만 트럼프의 대북정책이나 대한반도 정책은 뭐 불확실성이 첫 번째 원칙이죠. 잘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 유세기간에 했던 말들을 보면 그냥 평범한 백인 남성의 감정적 언사에 불과합니다. 아, 미치광이다 김정은은. 이놈은 뜨끌어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백인들이 맥주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 이상의 진전된 인식은 없다고 봅니다. 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백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백의 미학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또는 북핵 문제에 대한 김정은 문제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가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여백의 이 빈틈을 우리가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훨씬 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우리가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 문제는 김창호 선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1년 정도가 트럼프랑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이 정부의 1년 기간인데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어서 빨리 끝을 내서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내년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 1년 동안 트럼프는 대북정책의 윤곽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 비어져 있는 여백들을 채워나갈 건데 그때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여백의 가능성들을 우리 정부가 채워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주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신속한 해법들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김규식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2008년도 9년도에 미국 스탠포드에 있을 때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고민은 미국이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포기하고 비확산으로 정책의 목표를 수정한 게 분명해 보이는데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계속 그 말을 하지 않고 북한의 핵포기를 조건을 걸는 소위 현실 인식과 정책 그 어떤 목표와 어떤 대외적 천명 사이의 이 모순 속에서 어떠한 현실적인 정책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어떤 정치적 목표가 뭐냐, 대화를 통해서 얻으려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현실인식과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점과 관련해서 외교정책을 취하는 거나 남북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모순이 없도록 어떻게 국민적 설득과 공감대를 얻어낼 거냐 이런 문제들 아주 그 모든 정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세종연구소의 홍현희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식 교수와 저는 뭐 생각이 사실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김근식 교수 의견에다가 제가 조금 뭐 차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좀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거의 다 동의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또 김창수 원장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얘기하셔서 그것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많이 인식이 좀 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샌프란시스코 뭐 아시아에서 뭐 평화 조약을 맺은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이 됩니다. 근데 그 요체가 뭐냐? 태평양 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6.25 전쟁도 아직 평화 조약을 맺지 못하고 이제 휴전 상태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전쟁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웠던 이제 태평양 전쟁의 강화 조약. 근데 뭐 단지 미국하고 일본만 싸운 게 아니죠. 일본이 아시아 전역을 그냥 막 경략하고 다녔으니까 나머지 나라들도 참여를 했는데 미국의 의도는 본래 일본을 완전 재무장화하고 군대도 못 갖게 하고 그다음에 감히 세계의 어른인 미국을 공격한 정말 괘씸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망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애초에 이제 했었는데 이게 정말 미국의 생각 기대나 생각과 달리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장제석을 이기고 공산화를 해버리니까 미국이 아시아 경략을 위해서 뭐 자기가 100% 다 비용을 부담하면 너무나 힘이 드니까 뭔가 협력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좀 미국의 기대주의였다면 한국과 손을 잡았겠죠. 근데 한국은 뭐 손잡을 처지가 아니고 애치슨 선언에서 방위선에서도 제외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나라였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나라를 공격했던 괘씸한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서 공산국가인 소련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와 사실 달라진 거죠. 달라졌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실상 손해를 봤는데 이게 마치 평화조약이니까 뭐 잘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일본을 다시 부흥시킨다. 일본과 협력해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한다. 그 결과 동북아의 냉전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거죠. 이게 냉전 시대에는 어느 정도 좀 유예했을지 모르는데 이게 탈냉전 시대까지 이제 계속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됐던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이 한국은 초청을 안 했잖아요. 한국은 대표단을 초청을 안 했어요. 미국이 참 섭섭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영토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본은 뭐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를 한국에 반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초안에는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독도를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강력하게 로비를 해가지고 독도 조항을 빼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독도 문제가 남아있는 거는 미국 애들이 일본의 로비에 따라서 이 독도를 빼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미국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계속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도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으면 글쎄 같은 우리의 우방국으로서 좀 잘 해결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미국이 유체 이탈 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책임이 있는 사실은 책임이 있는데 이게 마치 남의 문제인 것처럼 조호도도 똑같습니다. 센가쿠열도도 청일전쟁 때 일본이 강제로 병합한 건데 그걸 갖다가 오키나와 점령했다가 돌려줄 때 만약에 미국이 조호도를 중국에 반납했다 그럼 오늘날 조호도 문제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교묘하게 일본에다 돌려주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오늘날까지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미국 애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사실상 EEJ 전략입니다. EEJ 전략에 동맹국들까지도 EEJ 전법으로 이 다루고 있다. 참으로 정말 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관료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아이 글쎄 뭐 우리가 설마 그런 악의로 그랬겠어? 그러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김창수 원장님께서 이걸 지적해 주셔서 했는데 이게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게 사실은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트럼프보다도 저는 오바마가 한 짓이라고 이제 보는데 오바마 사실 처음에 등장할 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북한하고도 적극적으로 대화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두 달 있으면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바마는 북한을 무시만 했고 제재와 압박만 했지 북핵 문제 이용해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자기의 손아귀에 쥐고 중국을 견제하고 하는데 활용해 먹었다. 이렇게 좀 사실 오바마에 대한 기대를 비하면 참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가 했던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일본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까지도 재무장을 시켜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중국하고 적대 관계로 가게끔 사드 배치시키고 오늘 저 국무회의에서 지금 한일정보보호협정 통화됐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미국이 한국을 갖다가 너 박근혜 당신이 말이야 처음에 뭐 특사를 미국보다 중국에 먼저 보내? 어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자.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동안 한국을 다뤄가지고 아베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무릎 꿇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 작년 말에 위안부 합의라는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 몇 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오히려 갑행세하다가 이제는 의리돼가지고 이거 저 소녀상을 언제 이전하냐고 일본한테 닥달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빨리 우리 대통령을 치워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걸 외치는 대통령한테 계속 맡긴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 진짜 저 더민주에서 나온 얘기지만 제가 볼 땐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외치는 아니 트럼프같이 실용주의자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나 주겠어? 만나도 당신 말이야 지금 쫓겨나는 걸 내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 그렇지 않으면 말이야 당신 쫓겨나는데 내가 그쪽에 편했을 거야. 우리나라 다 팔아먹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외치를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맡긴다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내치 외치 구분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제 얘기가 조금 샜는데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됐는데요. 트럼프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본다 그러면 거꾸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는 거에서 트럼프가 이제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기보다는 만약에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후퇴해서 그야말로 고립주의 정책으로 가다가는 일본과 중국이 날뛰어가지고 차라리 미국이 날뛰던 때가 낫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지금 트럼프가 경제적인 시각으로 동맹을 이제 재평가한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남중국해 같은 데서 중국한테 양보할 수도 있고 또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영향이 강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일단은 트럼프가 100일 내에 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주의 정책으로 대중무역 역조를 해소하는데 일단은 전념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같은 거는 조금 좀 뒤로미룬 거 아주 참 다행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공은 머지않아서 중국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래 뭐 무역 역조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1년 무역 역조가 3,500억 달러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3,500억 달러의 역조를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350억 달러가 아니라 3,500억 달러.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할 만도 하죠. 그래서 그 무역 역조를 상당히 해소시켜 주는데 중국이 성의를 보이면서 안보 문제에서는 타협할 가능성, 타협을 하려고 할지 아니면 무역 역조 해소하는데 너무나 과격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대결해서 남중국해까지도 정면 대결하고 한반도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안보적으로 미중 간의 대결로 갈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아주 위기만은 아닐 수도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강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한심한 게 미국은 뭐 아시아 중시 전략 이런 게 한국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을 한국한테 맡겨서 한국을 전초병으로 만들고 총알바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그냥 적극 가담한다는 거죠. 정신 나간 정부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반드시 한국의 대중전선에 총알바지로 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거꾸로 사드 배치 같은 건요 끝까지 버티다가 최소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였었냐면은 우리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미국 너네 왜 그러냐 우리는 별로 필요 없다 우리 KMD 개발하니까 너네 안 해도 된다 이럴 때 미국이 이를테면 오바마가 사드 배치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그럴 때 주한미군 철수하느니 그냥 그래 우리는 싫지만 그냥 너네가 너네 돈 내고 너네가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놔라 이렇게 하는 모습만 보였어도 중국이 우리를 괘씸하다고 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뭡니까?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니까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보기에 미국보다도 한국 너네가 필요해서 갖다 놓으니까 너네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도 뭡니까? 지금 한류 접근하는 거 차단하고 막 지금 어저께 무슨 SM 엔터테인먼트 지금 뭐 주식이 뭐 8% 이상 막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사드 문제가 간단하지 않고요. 내년까지 사드 배치할 때까지 점점 더 심화되면서 가뜩이나 한국 경제 안 좋은데 한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유 제가 이제 토론인데 발표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끝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제 북미 관계 아닙니까? 북미 관계는 제가 이제 김근식 교수님하고 이제 좀 차별화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냐? 트럼프가 한 얘기는 미치광이라고 이제 김정은을 표현하면서 미치광이가 근데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중국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핵 문제 해결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요체입니다. 트럼프의 이제 근데 사실은 전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정은이하고 대화하겠다고 하고 그런 미친 놈이야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트럼프의 굉장히 영악함이 여기 나타나 있다. 지금 북한이요 쫄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 오바마 됐을 때는 임기 초반에 그냥 바로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하고 했잖아요. 트럼프는 예측 불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북한조차도 그 북한조차도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눈치 보기 작전으로 지금 최선이 보내가지고서 지금 그 조에리트 같은 민주당 인사를 만나가지고라도 어떻게든지 트럼프가 어떻게 갈지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냐? 제가 볼 땐 12월 달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실험이라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트럼프한테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보이는데 그럴 때 중요한 건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가 저는 미국에 특사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사가 가가지고 미국 저 이럴 때 문제 뭐 풀린을 만나가지고서는 하는 얘기가 절대로 지금 북한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대화하면은 지금까지 해온 공든탑 다 무너집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화 제스처를 하더라도 제재하고 압박을 해야지 대화를 미국이 하면 정말로 우리 한미 공조가 다 깨집니다. 이러고 얘기해왔다는 거죠. 안 가는 이만 못하다. 차라리 만나지나 말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만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좀 봅니다. 만나서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이러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트럼프 후보도 가능한 빨리 대화를 시작해서 제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제안을 한번 검토해보고 이 제안을 한미 공동으로 제안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특사단을 파견할 만하지만 거꾸로 가가지고 대화하지 말라고. 야, 정말 나중에 역사가 아마 증명할 겁니다. 정말 한국 정부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자기 월급 받아 먹으면서 거꾸로 국익에 역행하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사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의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트럼프는 사업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계속 대화를 추진하다가 트럼프가 여간에서는 응하지 않, 그 오바마도 대화한다 그랬잖아요. 대선 기간 중에는. 저 2008년에. 그러다가 이거 국무장관 임명해야지 청문회 해야지 하다 보면은 시간 다 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북한은 선수 치고 저 미사일 쏘고 핵실험으로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뭐 대북 강경책을 처음부터 하지 않겠지만 김정은의 인내심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김정은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는 비록 뒤늦었지만 대화로 나갈 수 있다. 그랬을 때 대화를 추진하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협상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이제까지 핵 개발한 건 그냥 놔둘 테니까 앞으로 핵 실험하지 말고 또 알카이다나 IS한테 전파하면 넌 죽는다. 그 대신에 지금까지 개발한 건 어떻게 하겠냐? 개발했으니까 그냥 그건 공인은 아니지만 묵인해 주겠다. 이렇게 날 경우에 우리는 그야말로 통미봉남의 구도에 빠질 것이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돼서 우리가 지금 예측한 것들은 지금 국방장관도 험악한 친구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플린 이 친구도 뭐 대단한 친구고 자칫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94년처럼 이것도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한 거 보면 똑같죠. 우리가 설사 진보 쪽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 쪽 대통령은 본래 말리겠지만 새누리당에서 또 정권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라도 또 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북한이 대화를 해서 트럼프하고 타협이 돼도 우리는 통미봉남이고 결렬이 돼서 군사적으로
저 제재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위기에 빠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부터 빨리 우리가 대화를 준비해서 나가는 게 훨씬 현명하고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가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 정권 유지하고 하루라도 더 대통령 하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빨리 저 더민주에서라도 이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라고 정면으로 지금 정책의 근간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화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지금 할 리도 없고요. 정면으로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근식 교수 얘기했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중국의 제안을 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이건 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로 초등학생적인 유치원생인 유아적인 발상이고요. 우리가 북한보다 지금 1인당 소득이 20배 GDP가 40배가 넘는데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평화체제 협상해서 주한미군 철수하자고 분명히 북한이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철수는 아니지만 동맹을 조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해주면서 북핵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제안을 우린 환영한다는 쪽 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6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의 동시개최 우리는 적극 찬성한다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저희 공동주최한 우리 더 좋은 미래 남인순 책임운영 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예, 그 우리 홍현익 그 수석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여간에 그 지난 8년 동안 고착됐던 현재 상황이 앞으로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불가피한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지점, 그 속에서 한국 정부가 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제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지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트럼프 정부가 아마 미일 동맹 강화나 또 아시아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해왔던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는 일정한 변화가 뭐 거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어떤 동북아 질서에서의 변화 또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오바마가 해왔던 정책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 속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깊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숭실대 이정철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숭실대 이정철입니다. 발제문을 보내고 이제 제가 어제 Foreign Affairs 글을 하나 봤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피즘 해가지고 쓴 글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제가 약간 외교정책을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 네오리버럴리즘이 네오내셔널리즘으로 바뀌고 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국가주의라 할지 신민족주의라 할지 번역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형태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한 형태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가 새로운 모습이 가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우파냐 좌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이 컨테이전이다. 확산 과정이다. 전염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거는 좌우를 막론하고 르뱅이라든지 프랑스에, 스웨덴, 헝가리, 브렉시트라든지 영국에, 좌파는 스페인의 포데모스나 그리스의 시리자나 스코틀랜드의 민족정당이나 이런 좌우를 넘나드는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 본질에서는 동일한 현상의 발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글에서 주장하는 그러면 이 컨테이전 전염 현상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양극단 좌우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근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점의 몇 가지를
여기서 정리한 거는 첫 번째는 소위 채무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앵그리 화이트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이 채무자들의 문제가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정책 친화적인 세력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지정책이 누구를 위한 복지냐에는 차이는 있지만, 복지정책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지점은 제가 보기에는 친국가주의 세력이면서 반세계화 세력이다. 그리고 이제 반재정정책 세력들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신자유주의의 중심 세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인플레이션과 중도좌우연합 세력이라면, 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의 중심에는 친국가 반세계화 세력들이 중심이다라는 논지죠. 저는 뭐 이거를 트럼프와 미국적 현상에 적용을 해보면, 현재 또는 앞으로의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좀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다자주의 플러스 국제규범 플러스 소위 공작정치, 커버트 액션, 이 세 가지의 결합이거든요,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근데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사실은 그 점에서 보면 친국가주의 반세계화 정책을 대입시켜 보면 오바마의 규범과 다자주의에 대한 폐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얘기는 국제정치를 다자체제나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강대국 정치를 가지고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트럼프가 푸틴하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푸틴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그건 이제 그냥 언론에서 가십으로 다루는 거지만, 그 본질에는 사실은 IS 문제를 푸는 방법은 러시아와 미국이 강대국 정치를 통해서 푸는 것밖에 없다라는 소위 트럼프 안보 정책의 중심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가면, 동아시아에서 그러면 트럼프는 소위 강대국 정치를 어떻게 펴갈 것이냐. 사실은 오바마의 재균형 정책은 굉장히 고비용 정책이죠. 그래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소위 김창수 원장님 발제처럼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부활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중국에 대한 재균형을 해나갔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더 유지하려면 거기서부터 이익을 보는 세력들, 일본이나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는 소위 강대국 정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강대국 정치의 모습은 동아시아에서도 러시아를 균형자로 한 정책으로 갈 건지, 아니면 4, 5년 전부터 중국이 제기해온 소위 신형대국 관계, 동아시아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세력권의 합의를 통해서 풀어가자라는 신형대국 관계를 미국이 받을 건지,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아베가 굉장히 당혹스럽게 트럼프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아베는 어쨌든 중국에 대한 사활적인 이 숙적 관계로서 자기 지위를 8년, 오바마 8년 동안 일본을 위치 지어왔는데, 그게 신형대국 관계나 강대국 정치로 미중 간의 문제 해결 방식들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일본에 설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본이 부담해야 될 고비용 외교를 얼마까지 일본이 부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는 거죠. 그 점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아마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을 저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일단 관세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게 2017년보다는 2018년에 풀릴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보면 미중 간의 신형대국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 문제가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는 2018년, 19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뒤집어 보면 동아시아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2018년, 19년까지 계속될 거다라는 거고요. CFR 보고서, 이제 북한 문제로 넘어가면 CFR 보고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CFR 보고서의 요지는 북한과의 동결 협상을 제안한 것은 그 의미가 있지만 그 보고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은 중국을 어떻게 관여로 이끌 것인가라는 거예요. 부재가. 그러면 거기에서 대북 협상은 중국을 관여로 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을 해보겠다. 근데 이거 안 되면 중국을 이번에는 반드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게 그 CFR 보고서의 핵심 요지거든요. 트럼프 역시 제가 보기에는 북한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강대국 정치의 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보면 북한과의 직접 협상은 제가 보기엔 2018년, 19년까지는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는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어쨌든 전통적인 구분으로 따르면 우파 국가주의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위 오바마 시대에 작동됐던 G20 같은 그런 레짐은 아마 작동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G20에서 가장 사실은 존재감을 드러냈던 게 한국인데 이명박 정부가 처음 G20 개최하고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뭐 운운하고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한국의 존재감이 동아시아에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김창수 원장님은 이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정책 방향은 제가 뭐 오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 동아시아 사회와 동아시아 다자체제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아마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그쪽 길을 선택하기에는 아베 시절에 너무 나갔던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일본의 국내 정치가 그 방향으로 회귀하는 거를 용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일본 문제고, 그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의 존재감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G20처럼 무슨 우리가 고인 글로벌 세계로 나아가는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강대국 정치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히려 한국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FTA 수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절이다라는 거고요. 북한 문제는 어쨌든 이거는 뭐 남북 간의 관계를 풀어서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미중 관계의 틀 속에서 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일 건데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남북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결론은 어쨌든 지금의 시대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국가주의 좌파, 국가주의 우파의 시대라고 한다면 저희는 우리 사회는 어쨌든 사회 역량들을 강화하는 데 천착하지 않으면 한국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우리도 또한 국가주의 좌파적 시각에서 이 국가 운영과 남북관계 운영과 뭐 이런 식의 휩쓸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좀 남북관계도 사회협약이나 이런 사회 세력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치 세력이 시민사회 세력과 결합하는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지금 앞으로 다가올 1년 동안에 많은 것들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대외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국내적인 어떤 그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만드는 문제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정치권에 계신 두 분 토론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앞서 우리 발제자라고 토론자분들 뭐 평소에 뭐 생각이 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세하게 이 전문가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견해가 좀 그 엇갈리거나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아까 제가 모두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데, 과연 그, 우리가 그 과거 조지 W. 부시 시절하고 오바마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극단적인 미국의 지도자를 만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주의가 오바마를 부시를 상징하다면 거꾸로 미국의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국제정치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니냐, 오바마는. 소위 얘기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문제는 거꾸로 그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취약해진 문제로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라든지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그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일본을 주요 파트너십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방식이 굉장히 아시아 리밸런싱 정책 자체가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낸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이 오바마 정부의 다른 정책으로 바뀐다면 저는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중국과 미국이 논의 협의해 볼 수 있는 국면이 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정철 교수님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근데 그 문제는 경제 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 문제. 그러니까 아시아 리밸런싱이 핵심이 그 전략적 자산의 미국이 재배치를 통해서 이 힘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다면, 통상 질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복원해 가면서 그 이후에 그 전략적 자산에 대한 재배치 문제를 추가해서 다루는 쪽으로 미국의 역할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그 부분은 이정철 교수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제일 먼저 다룰 문제는 그 국내 보호무역주의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주 타겟이 아마 중국, 그 다음에 한국, 멕시코 같은 경우 이제 이주노동자 문제, 이민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다 주요한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어떻게 모색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일본의 역할이 정해질 거고요. 한국의 발언권이 상당히 제한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즉 과거에 비해서 협력적 다자주의에서 조지 부시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트럼프 자체도 강대국주의, 일방주의 쪽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중견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게 주로 이제 주한미군 문제, 그다음에 한미 FTA 문제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과하게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이건 과하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많은 분들이 미국의 전문가분들이 지난번 왔을 때도 하는 얘기가 그래도 미국이 어쨌든 시스템
그 의회 외교도 있고 여러 가지 견제 장치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그 내치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트럼프가 아니라 그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문제를 우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거죠. 안 받겠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어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폭으로 압력이 들어올 것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미국의 역할이 과거 경찰국가에서 그 경찰국가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이 트럼프 스타일은 경찰국가가 아니라 보안회사처럼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안 서비스 회사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을 지불하면 이 안보를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안 서비스 회사로 자기의 위상을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역할은 양상 그 표출되는 역할에서의 차이는 우리가 못 느끼겠지만 경찰국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하나의 이제 그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경찰국가 모델.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위 분담금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아질 상황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남북 관계인데요. 제가 최근에 겸임 대사분들이나 또는 북한을 갔다 오신 몇 분들을 많이 접촉한 거 느낀 거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지난 7차 당대회 이후에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도 매우 안정적이고 자기들이 다녀본 평양 그러니까 물론 뭐 평양하고 다른 지역의 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다녀본 그 평양 중에서는 지금이 매우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식량 위기도 워낙 여러 가지 내부 개혁하고 작황이 좋으면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위기라고 보진 않는다. 식량 위기라고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평양을 갔다 오신 분들이고 실제로 자기들이 보기엔 대북 제재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 그 대북 제재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북한을 핵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마 지금 최근에 아까 그 CFR 보고서도 그렇고 지난 10월 말이었죠. 25일인가 그때 그 DNI 클래퍼 DNI 국장이 얘기했던 문제도 결국은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비핵화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포기했다는 레토릭으로는 계속 비핵화를 얘기하지만 그건 진짜 그건 레토릭에 불과한 것 같고 북핵 동결. 그래서 그 누굽니까 옛날 그 저 핵물리학자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스리노 해커 교수가 얘기했던 스리노 정책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핵무기를 많이 갖거나 개량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이전하지 않는 정도의 핵동결을 전제로 해서 거기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조차도 일정 정도 그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런 대화도 어렵겠다라는 게 그 국장의 판단이고 미국 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썼는데요. 이게 이제 전략적 관여 이 부분만 제가 좀 설명하고 좀 말도록 제가 하겠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 정부가 그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문제에서 하도 전략적 인내하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 관여 저는 이제 표현을 또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이제 그 평화적 관여 이런 표현도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어쨌든 핵 개발을 단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 관계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부터 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북 정책은 두 가지 차원. 하나는, 비핵화가 있다면 그 핵을 가진 북한과 일정 정도 평화적 공존을 찾아가는 문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어차피 그 북한 문제하고 북핵 문제는, 별도로 해서 그 분리 대응하면서 그 대화의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제재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그 핵동결과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에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대화 그 제재 문제는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제재 효과를 우리가 제재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이 북한과 관련돼서 핵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그 경제 개발 문제,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의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화의 폭을 좀 넓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소위 얘기하는 스트래티직 인게이지먼트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저는 한 C4I를 얘기 생각을 해요. C4I라고 할 때는 네 가지 C와 한 가지 I인데 컨트롤,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그다음에 컴피던스 빌딩, 이 네 가지 통제, 협력, 조정, 신뢰 구축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I는 integration. 이 C4I가 이 전략적 관여 인내, 전략적 관여 정책의 핵심 그 키워드는 이, 그 C4I로 전 설정을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뭐냐면 북한 핵 문제나 북한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제재를 통해서 컨트롤할 거냐? 아니면 개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원을 하거나 경제협력을 통해서 컨트롤할 거냐?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과 주변국이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생각합니다. 그 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얘기한 협력, 조정, 그다음에 신뢰 구축, 그다음에 이러한 의제 모든 의제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저는 좀 컨트롤이 이 한반도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왕이 부장의 프로세스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문제하고 비핵화 문제는 대화의 틀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좀 더 나가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어떤 피스레진 문제를 좀 그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제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예 비핵지대화 문제도 저는 적극적으로 단순히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일정 조는 비핵지대화를 제기하면서 문제 그다음에 군축 문제와 이런 문제까지 의제를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중견 국가로서 아까 위치는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그 롤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미국 경제는 중국 편 안보는 미국 편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보다는 원칙과 가치를 몇 가지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정책에 우리 외교 정책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 그다음에 그 자유 그 시장 경제 그다음에 인권 뭐 그다음에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 등 몇 가지 의제를 갖고 그런 원칙 속에서 때로는 중국과 협력하고 때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여기 흔들리지 않는 원칙 우리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그 원칙에 따라서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들이 저는 이 일방주의, 그 다음에 강대국주의가 강화될 수 있는 속에서 우리가 한국 외교와 역할을 찾아가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국민의당의 최경환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 27페이지에 나온 문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예측 불허의 트럼프 정부, 트럼프 시대 도대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원설들이 있는데 과연 한반도에 어떻게 적응이 될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 아메리카 퍼스트 또 신고립주의가 한반도의 개입의 정도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핵 문제 역사를 우리 한반도 문제 역사를 볼 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도 국내의 그 김대중 정권의 그 남북관계 이니셔티브 리더십 이것이 클린턴 정부의 개입을 약화시키면서 2000년 그런 새로운 그 계기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었고 2006년 9.19 공동성명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새로운 그 전에 부시 네오콘들의 후퇴
과정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의 어떤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지면서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봤을 때, 즉 미국의 우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또 개입의 정도 약화, 이것이 과연 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타난다면 오히려 기회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기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국내에서 가장 트럼프를 잘 안다고 하는 김창준 상원 의원 같은 분은 아예 통일 시대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김창수 실장님 거기 나왔습니다만, 한국 방위 한국화, 즉 이제 그런 게 신고립주의와 또 트럼프가 직접 선거 때 이야기한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반환, 핵무장용인 이런 그런 것들의 발언들의 맥락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김 실장님도 한국 방위 문제에서 한국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 시대에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가져왔던 우리 방위 문제에 있어서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그것을 또 그런 변화를 예측해서 우리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생각을 좀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 트럼프 정부가 한미동맹에서 그렇게 큰 변화까지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최근에 미국을 다녀온 우리 국회의원단들의 입장도 트럼프 대통령 권력만이 아니라 국회에는 미국에는 의회 권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정책 방향을 미국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 이제 한국 방역, 한국화, 한미동맹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뭐 첫 번째 문제와 같은 맥락인데요. 박스에 들어있는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의 아주 낙관적인 전망, 아주 북한과 트럼프 정부는 아주 대화를 시작할 거고, 그전 이 북미 대화 수준은 아주 파격적인 그랜드 파괴이 될 거다. 설사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한다 해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측불허, 좀 예측불허의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입법조사처의 이런 긍정적인 아주 북미 대화의 극격한 진전으로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측불허의 그런 태도가 한편으로는 그 선제 공격과 같은, 또 선제 공격도 트럼프 지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극단적인 양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그 진용들, 국방, 국무, 또 안보보좌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좀 후자 쪽, 강경대응 쪽으로 그 라인업이 형성되는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 느끼는 부분인데, 우리 국내 사정 때문에 국내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문에 외교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기지만은 누구나 다 알듯이 지금부터 한 내년 한 5월, 6월까지 트럼프 정부의 외교 국방 안보 라인들이 형성되는 과정과 특히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이 정해지는 시기를 이렇게 한 내년 5월, 6월까지 보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하고 아주 그 리더십 공백하고 딱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이나 누가 나간다 그래서 상대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이번에 APEC에 갔던 황교안 총리는 아무 정상회담 한 번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오늘 돌아오는 모양인데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렇게 연명을 한다 하는 경우도 그렇고 하야든 퇴진이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과도정부가 만들어져서 그 이니셔티브나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서 거의 미국 정부가 새로운 입장을 정하는데 우리 정부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그 묘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큰 문제로 돼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우리 저 유은혜 의원님 네, 오셨습니다. 네. 예. 그 우리 최경원 의원님께서 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고민되는 지점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플로어 토론을 들어가야 됩니다만 지금 우리 토론자들 중께서 그 학교 일정 때문에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바로 좀 우리 토론자들 2차 토론을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요점을 그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하시되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북핵 외교에 있어서 목표가 핵팩이냐 아니면 비확산 동결이냐라고 하는 문제, 현 단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사실상은 비확산의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 외교적으로 언술적으로만 핵폐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을 쓸 수 있는 룸 자체를 스스로가 못 갖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트럼프 정부의 정책 어떤 방향에 대한 예측도 좀 있었고 그것이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북미 관계 어떤 걸 줄지 이렇게 영향을 주셨는데 주로 좀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 목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소위 이른바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하고 또 대화의 방식에서 지금 6자회담, 4자회담, 북미대화, 남북대화 이게 굉장히 다층적인 지금 대화 구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걸 이제 다차원적으로 병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혼란이 오히려 이런 다층적 대화 구조가 어쨌든 북한 문제를 다루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시면서 조금 오늘 발제 토론회에서 조금 덜 다뤄진 실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북한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 목표를 어디까지로 두고 출발할 거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시고 조금 토론을 2차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원장님 먼저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 이정철 교수님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 말씀되었던 것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북핵 뭐 폐기냐 동결이냐 하는 건데 그거는 2007년 2월 13일 날 합의한 213 합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라서 북핵 폐기의 3단계를 약속한 겁니다. 그거는 1단계가 동결, 2단계가 불능화, 3단계가 폐기입니다. 저는 그 순서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결은 우리가 자동차로 치면은 키를 뽑는 것이고 불능하는 엔진을 떼어버리는 것이고 폐기는 폐차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과 대화는 이 북한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것은 북한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듯이 북미 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대화태를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대화, 북미대화, 사자회담, 육자회담. 그런데 이것을 작동시키는 힘은 북미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관계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대화를 작동시키는 것은 북미대화이고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관계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정철 교수가 말씀하셨던 동양 평화론 문제는 일본이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일 간의 유착관계에서 동아시아 질서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주 폭넓게 동아시아의 어떤 일종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그 동아시아 플랫폼 위에서 과거사 문제든 뭐 일본의 재무장이든 동아시아 협력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 달아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98년도에 오부치가 합의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인데 그것도 일본의 재무장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동아시아의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그 플랫폼이 뭐가 돼야 될지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올려놔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투트랙으로 간다. 군사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문제에서는 온건하게. 근데 그것을 플랫폼이 없던 상태에서는 투트랙 유지가 안 되는데, 그 투트랙 유지되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경환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뉴욕타임즈하고 똑같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제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7월 8일 날 사드 배치를 한미가 합의할 때 왜 그 시점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강연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할 때는 최순실이 나를 잡아준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왜 개성공단을 폐쇄했는가. 통일부도 그 전까지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에 대한 응징적 처벌적 조치가 아니다고 통일부가 그렇게 했는데 개성공단을 폐쇄했거든요. 왜 개성공단을 폐쇄했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막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말했는데 결국은 순실이가 뭐 지시했던 걸로 보면 대충 말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북관계 예측도 제가 그동안 다 잘못했고 트럼프 당선도 잘못했고 그러는데 뭐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실패를 과거하고 말씀해 본다면은 그냥 간단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 2, 3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대체적으로 공유하는 것들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북한과 중국의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데요. 북한은 조선신보에서 트럼프가 되자마자 아주 세게 오바마가 남겨놓은 유산에 의해서 마치 그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강화시킨 거 그래 그것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그거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상당히 협박적으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기대하는 수입니다. 중국 언론들도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됐으면은 기성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었는데 오바마가 됨으로써 아니 트럼프가 되면서 뭔가 기성 질서와는 다른 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거는 마치 트럼프 지지자들이 특히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투표를 한 건데 그것과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지금 중국과 북한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 다음에 확산 억제 전략과 그 다음에 어떤 주한미군의 주둔과 이런 것들에서 유지되는 게 한미동맹인데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고 동맹의 재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맹의 재조정에서 한국방위 한국화, 미국은 돈 안 드리는 걸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논의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변화된 상황을 쉽게 말해서 역으로 대처가지고 평화협정 논의로 만들어 나가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어떤
시작을 만들어 나가셨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과 같은 그런 트럼프의 아주 그 전향적인 대북 정책은 뭐 그냥 희망 사항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지 실제로 이렇게 가능할 것인지는 저는 그냥 낮은 가능성으로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도 내각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되는데 뭐 그냥 과도 내각 아닌 박근혜 정부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그 배후에는 최순실이 있었는데 뭐 최순실에 의해서 조정되는 박근혜 정부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과도 내각이 더 안정적으로 외교 정책을 잘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리더십의 공백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우리 지금까지 몇 년도 상황 봐보십시오. 걱정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최경환 의원님께서 내년도에 남북 충돌설, 뭐 도발 유도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를 쭉 지켜보면서 아 정말 이 추세로 나가면은 내년 4월 달이나 내년 10월 달쯤에 남북한 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는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있진 않지만 정황상 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계속 나갔으면 내년에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판단을 쭉 해보는데 오히려 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과도 내각이 수립됨으로써 그런 남북 충돌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더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근식 교수님. 예, 제가 조금 오늘 이 발언하고 좀 일찍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불편한 진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테마로 그냥 몇 가지 더 그 비핵화를 당장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체제가 우리에게 유리한 거다, 북한에게 불리한 거다라는 것을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기식 소장께서 질문하신 대화와 관련돼서도 보통의 인식이 이제 대화는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세게 했었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화는 당장의 비핵화 협상부터 시작해서 평화체제 협상이든 모든 협상은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대화를 해서 북한이 그 대화에 시간을 벌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그건 절반의 진실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필요한 대화는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 그리고 상황 악화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체제 협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우리가 있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시작하되 평화체제 협상이 종결된 데까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버는 거예요. 벌면서 북한 내부에 이 폴리티컬 다이나믹스를 추동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우리가 평화체제 협상을 하는 도중에 북한이 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시간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익표 의원이 말씀하신 전략적 관여와 비슷하게 저도 전략적 관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장 협상을 시작해서 전략적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번다는 거고요. 대화의 조건과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여러 가지의 다양한 층의 그 대화들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당장 6자회담은 조건 없이 재개를 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 전략적 관리 모드에 들어가야 되고요. 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을 해서 상황을 좀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북미 협상은 이게 평화체제 협상은 거기서 일단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북미 협상도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은 북한도 이미 2015년 1월 11일 날 외무성 성명하고 지난번에 2013년에 한반도에 전쟁이가 났을 때 2013년 6월 16일 날 미국에 대해서 이미 평화협정 제안을 해놨고요. 작년에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의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긴장하나 평화체제 그다음 핵 없는 세계 이것들을 다 논의할 수 있다고 지금 아젠다를 달아놨기 때문에 미국도 뭐 마다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는 이제 남북 간에 또 해놓은 것이 북한이 제안해놓은 게 있죠. 2014년에 이미 국방위원회 특별 제안하고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두 번을 통해 가지고 남쪽하고는 이 정치적 비방 중상 중단, 그다음 군사적 충돌 완화, 군사적 긴장 해소 이 문제는 또 남쪽하고 지금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관리, 북미협상은 평화체제 협상,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에게 제안해놓은 이 군사회담은 정치군사적인 비방중상 중단과 군사적 대결 긴장 완화 이것들로 해서 좀 세 트리오로 나눠가지고 지금 당장 대화를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북한 체제의 변화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정철 교수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결은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고 정부는 물론 동의 안 하지만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를 나눠서 일부는 입구는 동결로 가고 출구는 비핵화라는 레토릭을 쓰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남겨두자. 뭐 이게 그거 같고요. 김창수 원장이 말씀하신 플랫폼은 정말 중요하고 저는 이제 그 플랫폼에 북한을 어떻게 행위자로 우리가 끌어들일 것이냐. 그건 한국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현희 연구원님. 예, 뭐, 저는 많은 게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북핵 문제 진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게. 저는 해결하려고 별로 노력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제안을 만들고 설득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아예 안 하고 오로지 지금 저 정권 하루라도 더 대통령 하려고 거기만 관심 있으니까 안 되는데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미국이 해결하려고 결심만 하면 6개월이면 다 해결합니다. 첫째로 미국은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포장을 잘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중국이 말을 안 듣는다. 북한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패권만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안 하니까 이거는 정말 넉나간 정부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미국은 자기의 다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핵 문제 해결에 소홀한데 우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제안을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고 아 그거 좋다. 또 그거 미국하고 합의한 거를 갖다 중국에다 보여줘서 중국도 그거 좋은데 요것만 좀 고쳐달라면 좀 좋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미국하고 상의해서 중국도 요것만 고치면 한미중 삼국 공동안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가지고 북한에게 제시하고 또 하나는 한국, 미국, 중국이 다 같이 이렇게 공동안을 만드는데도 안 들으면 이번에는 정말 중국이 확실하게 가담하는 제재를 할 수밖에 플랜 B 두 개를 같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조차를 안 하고 있어요. 외교부에 얘기하면 아이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제 하십니까? 아 그럼 월급은 내봐도 나가야지. 그럼 왜 장관은 왜 그런 것도 못하면서 아 대통령이 말이죠. 아 이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드리면 대통령이 저 지난번에 무슨 5차 핵실험하고 나서 북한은 정말 통제 불능인 정권입니다. 그거는 하야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하야할 때 대통령 하야할 때 국민들께서 북한이라고 하는 민족 그 상대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 통일을 하라는 민족적 소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 통제 불능이다 그건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나가야지.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하야하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만 욕하고 마는 거예요. 아 어이가 없어서 정말 겉파전 벌써 겉대 어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 토론이니까 전작권 전환 이게 송민순 장관 오늘 오후에 송민순 장관 이제 오후에 뭐 저 북한대 총장으로 또 세미나 하신데 거기서 미리 얘기하신 게 뭐냐면 3년이면 전환 가능해요. 3년. 왜냐하면 야 2006년에 허들리볼 그 백악관 그 저 안보실장을 만났는데 송민순 장관이 한국의 안보실장을 만났더니 우리가 2012년에 전환하자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2009년에 하자. 그래서 왜 2009년? 3년, 우리가 30년을 준비했는데, 3년만 더 준비하면 틀림없이 충분하다. 허들리버리,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송민수는 우리 정부 지침이 2012년이니까 12년을 하자. 그때 허들리버리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그나마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서울과 워싱턴의 새 정부가 들었으면 분명히 또 다시 연기하지 않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허들리버리 얘기가 정확히 맞은 거예요. 3년까지 마쳤어요. 그러더니 이명박이 3년 연기하고 그다음에 박근혜는 연기하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트럼프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전환 시점을 다시 작성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얘기하면 아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참 한국 지켜주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국가안보 저희가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가 없다면 핵 문제만큼은 미국이 책임져달라.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 힘으로 막겠다. 라고 했을 때 한미 간의 슬기로운 협상이 되지. 아유 2020년대 중반에 연기하기로 해놓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사드 하나 또 갖다 놓는데 1조 5천 내라. 또 뭐 F-35 말고 또 새로운 전투기 사라. 온갖 거 다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국이 우리가 북한보다 40배 경제력을 가지고 도대체 왜 미국한테 그렇게 어린애처럼 그렇게 다리 붙잡고 제발 도와달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우리가 한다라는 각오로 하고 그랬을 때 미국도 얘네 뭔가 있나 보다. 아이 그냥 좀 더 있을게. 거꾸로 그러지. 우리가 나간다 그랬을 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안보 자체도 결국 잘 되지도 않고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주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단독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안보는 우리 힘으로 한다는 각오를 하고 협력적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 의원님 예 그러면 지금 예정 시간을 조금 넘겼는데요. 오늘 그 최근에 뭐 제가 토론회를 진행도 하고 그 참석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그 유익한 여러 가지 그 검토해야 될 지점들을 그 다 짚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구체화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남은 숙제이긴 합니다만 정책을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나 이 동북아 외교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짚어야 될 대목들은 다 짚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또 더 구체화하고 그 내용들을 내년 대선의 정책과 그 경쟁 과정에서도 잘 그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